한동안 TV에서 얼굴을 좀 많이 못 봐가지고 저희가 너무 궁금했습니다. 자, 어떻게 나야나에 출연하게 되는지. 예. 저의 사적인 사생활 때문에 방송이 좀 싫어져서 좀 떨어져 있었고, 그래서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나야나라는 걸로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동안 사적인 일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뭐 기사를 통해서 만나봤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. 밖에 나가서 일어났어? 아~ 밥 먹었어? 내가 무슨 국 끓여놓고 나왔는데.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또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어떻게 되셨는지 또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. 결정은 편하게 했어요. 네네. 편하게 했고 좀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단호하게 몇 번 거절했죠.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해서도 안 될 일이고 참아봐라 참아봐라 곧 잘 될 것이다. 왜? 내가 하는 일이니까 곧 다 잘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했는데 하나를 처리하고 하나를 또 시작하고 하나를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숨기게 되는 거예요. 집에. 본인 당사자는 왜 같이 사는 부부가 숨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느냐. 뭐 이런. 그래서 본인이 너무 힘겨워하고 내 자신도 너무 힘겹다 보니까 내가 이거는 더 있다가는 진짜 혜연이 씨가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내 느낌에는 그래서 이제 그만 여기서 청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선을 그었던 거죠.